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화도의 맛집 그리고 멋집을 소개해 드릴게요. 강화도에 위치한 산당은 방랑식객 임지호 선생님의 식당이에요. 나무톤의 인테리어 내부가 무척 깔끔하죠? 소불고기가 나오는 산당 정식과 떡갈비 정식을 주문했어요. 식사 후 2층에 올라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. 강화도의 핫플레이스 조향방직도 방문했어요. 조향방직은 예전에 방직 공장이 있었던 곳을 개조해 카페로 만들어둔 곳인데요. 그 시절의 방직 공장터와 적상 가옥들 그리고 레트로 감성 가득한 물건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강화도 여행을 하며 들러보기 좋은 곳이에요.